학급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져 가해 학생 전학과에 이르렀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친구들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. 가해 학생의 친구들은 선생님인 제 앞에서는 피해 학생을 챙기고 잘해줍니다. 제가 피해 학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? 그 피해 학생에게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를 하세요. 혹시 아이가 그 아이의 친구가 걔가 째려본다든지 혹은 어떤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녹음을 하도록 하세요.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. 증거 능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셔서 그걸 갖고 오도록 하시고 그런 사실을 눈으로 이렇게 야리는 거 있잖아요. 이것도 학교폭력이 됩니다. 그것을 애들에게 알려주시고 피해 학생이 무서워요, 두려워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다 학교폭력이라는 걸 애들에게 알려주세요.